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지검에 배당을 했던데 이사한 총장님께서 보고를 받고 무겁게 받아들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총장님 생각 좀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의원님께 저는 검찰총장 임기 동안에 감찰총장 말을 듣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직 검사 중에서 검사나 검찰 수사관 구성원에 대해서 지금껏 수사해서 구속하고 형사처벌한 사람 중에 제가 주임검사로서 가장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인척 간에 서로 지금 분쟁 관계에서 나온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저 감찰 수사에 착수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몇몇 기자들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정섭 차장이 카톡 친구인데 카톡을 나갔다가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서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몇몇 기자들한테 왔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을 전화기를 바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강제 수사까지는 지금 아니겠지만 이정섭 차장 책임이 있는 고위 검사신이 좀 임의 제출을 받아서라도 확보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입니다.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들이 뭐 지인들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초대를 받아서 접대를 받는 모습입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제가 지금 얼굴을 가린 분, 이분이 호스트입니다. 초대를 한 주체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가뿐하게 들어가는 국내 굴지의 재벌의 부회장이십니다. 또 이분이 회장을 위해서 아주 그냥 뭐 몸을 던져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뭐 사고를 쳤을 때 이분이 몸을 던져서 해결을 하시고 그래서 징역도 살고 나오신 분입니다. 일종의 이 그룹의 재벌의 해결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자, 저 왼쪽 하단을 보시면 이 재벌, 이 그룹을 이정섭 차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2015년부터 거의 매년 해왔어요. 3조 원대 LNG 담합 건설사 수사도 해왔고 그룹 소유주 일가의 폭행 사건도 수사를 했습니다. 또 뭐 산업용 땡땡에 대한 담합 여부도 수사했고 일감 몰아주기도 수사를 했습니다. 자, 과연 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룹, 그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이게 적절한 관계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원님, 저 지금 나온 사람들이 지금 친족 간의 연말 모임을 하는 겁니까? 가족 간의 모임을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까? 아마 친인척 간에 지금 갈등 관계에 있고 분쟁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나온 자료일 것 같은데 그 친족 간의 가족 간의 사적인 모임 혹시 아닙니까? 사적인 모임이든 야든 저 누가 호스트가 돼서 누가 저 음식값과 숙박비를 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조금 이따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봐주시죠. 네. 이때가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식당 예약 안 되고요. 일절 모임 파티 장소로 활용될 수 없고 그다음에 특히 스키장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정섭 차장의 가족은 저렇게 스키장을 완전히 독채로 전세를 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겼습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이걸 혹시 본인이 지금 저 이렇게 썼는데 이 비용을 지급을 안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본인들이 지급을 했는데 아니 지급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네. 저렇게 지금 시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스키장 아닙니까? 폐쇄한 스키장에. 네. 네, 나중에 조금 더 말씀하세요. 자, 우선
이장수 차장 업무 배제 안 하십니까? 지금 저는 오늘 지금 처음 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업무 배제에 대해서 바로 판단 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대표지만 지금 쌍방울 기업 비리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문제 등. 그러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 관련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수사를 받을 때 얼마나 공정하게 또 수사를 받고 있다 하고 수긍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네, 정리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업무 배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